자, 저평가 개별 종목 구매 91호입니다. 91호. 자, 동사는요. 자, 철강 제품 제조, 판매 등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열연 제품이죠. 열연 철강. 열연 철강 제품을 약95% 정도 매출의 주력 사업으로 그렇게 하면서 폐기물 처리업까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는 1980년도에 철강 제품 제조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주주 물량이 약50% 가까이 되고요.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2013년도에 한번 아주 소폭 영업이익이 적자를 낸거 빼고는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되니까 사내 현금 흐름이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죠.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약 2,200원대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자산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중소형주인데, 뭐 소형주라고 봐야죠. 중소형주가 아니고. 자, 이런 종목이 최근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약30% 반등권을 주고 추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자, 받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도 지난 몇달 동안 얼마나 급락했습니까? 자, 급락을 했는데도 이 종목 빠지지 않죠. 자, 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고점 대비 지금 뭐 코스피 200 종목도 뭐 50% 100%씩 급락하는데, 자, 이 종목 하나도 안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일주일 사이에 또 종합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이 종목은 지금 꾸준히 저점을 잡고 다시 또 추가 반등권이 오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 이런 종목 저평가 종목입니다. 자, 거의 한 반토막이 난 이런 종목인데 영업이 흑자 지속에 이런 종목 소형주 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는 한이 종목이 언젠가는 한번 시세 흐름을 타면서 반등권이 줄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거래량을 보시면 하루에 6천주, 2만주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전의 과거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때의 장대 눈봉이 터졌죠.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하루에 6천주, 2만주, 3만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 이 종목이, 자, 이때는 왜 이렇게 120만주, 그 다음 날한 30만주 이렇게 주가가 대량 거래가 터졌을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누가 다 팔아먹었다면, 자, 주가가 빠져야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꾸준하게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데, 자, 하루에 2,000주, 3,000주, 5,000주씩 이렇게 거래되는 이 물량이, 여기에서 150만주 거래 물량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 팔아먹겠습니까? 이거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거 못 팔아먹죠.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합시다. 180만주, 200만주를 가까이 거래를 한 사람이 2%, 3% 먹겠다고 이거 앉아가지고 이거 대량 거래를 터뜨리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지금 1년 반 넘게 이렇게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종목 저평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 매수해놓고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끌탕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 매수하시면 안 돼요. 가치 대비 나는 저평가 종목,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놓고 주식 시장의 불문율,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는 한 언젠가는 이 종목이 빛을 볼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 종목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